그냥 날개가 있다면은 날개로 확 주고 싶어. 그만큼 이제 그냥 시커 날아보라고 모든 걸 다 떨구고 그만큼 여지껏 살면서 힘들게 사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학만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64세 우리 GT분들의 말년의 운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분들 말년을 알아보기 앞서서 우리 64세 GT분들은 지금까지 어떠한 인생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 좀 많았을까요? 우리 1960년 경자생분들 이제 뭐 누구나 3전을 다 겪고 넘어가니까 긴 말은 안 하겠고요. 요거는 너무나 마음고생 많이 했고 여자분들 남편 덕이 없어. 어떡해. 남편 덕 없는 분들이 많아. 그리고 살면서 왜 이렇게 힘들까? 특히 이제 12월생, 1월생 분들. 마음고생도 참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냥 날개가 있다면은 날개로 확 주고 싶어. 그만큼 이제 그냥 시커 날아보라고. 모든 걸 다 떨구고. 그만큼 여지껏 살면서 힘들게 사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는데, 그래도 이제 자손들이 있기 때문에 자손들을 바라보고 앞만 보고 살아왔었고 특히 이제 여자분들 남자분들은 뭐 사업하시고 이제 뭐 그러신 분들이 많고 또 공직생활에 갔다 계셨던 분들이 많아요. 경제생분들. 그래서 남자분들은 그래도 뭐 성공이라면 성공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는데 나는 여자 내가 되고 보니까 이 경자성분이 너무 그냥 마음이 다가오는 거야. 너무 안타깝고 네. 조금이라도 진짜 이 도움말을 주고 싶고 그래요. 왜 그러냐 말을 못하고 이리 치면 이리 치는 대로 가고 저리 치면 저리 치는 대로 가고 이분들이 이제 경자생분들이 그러거든요. 그리고 마음 누구한테 말을 이렇게 통하고 얘기하지를 못하고 가슴으로 숨기고 있고 그래서 이제 살면서 이제 주변에 이제 남편 때문에 집에 이제 형제 때문에 마음고생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슴앓이 이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은 과감하게 하세요. 이제는 나도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러면. 그래도 이 내년에 3자가 나간다 그래도 내년부터 올해까지가 이제 고비거든. 네. 그래서 경자생분들 올해 이제 64살이 고비니까 여지껏 진짜 앞만 보고 잘 달려오고 네. 진짜 이 힘들게 잘 버텨주셨습니다. 남은 인생이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는 승승장구로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분은 그럼 지금 나이부터 이제 말년운에 좋아요. 아 그래요? 말년운 게 괜찮아요? 말년운이 좋아. 여지껏 힘들었던 거 이제는 이제 한 계단 올라간다고 생각하시고 용기 가지시고 그리고 이제 힘을 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솔직히 남편 떡 없으면 자식 덕도 없다 그러는데 그래도 남편 떡 없어도 그래도 이 경제생분들이 자손의 복은 있습니다. 자손의 복이 있기 때문에 버틴 거야. 남편과 자식과 같이 덕이 없으면은 벌써 이 세상 하직을 했지. 그러나 그래도 그런 마음을 들었다가도 자손들이 갖다 그래도 속세기자고 잘 살아주니까 그 자손을 보고 여지껏 살아왔기 때문에 버텨왔기 때문에 이날까지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경제생분들 갖다 힘들 내시고 뭐 항상 내가 주차 얘기를 하지만 건강은 내가 건강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갑상성 이제 이런 거 이제 목으로 인해서 유방으로 갈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이제 조심하시고 넘어가면은 큰 병세는 없고 또 이 개 중에 이유 없이 또 몸이 또 신뢰감을 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아요. 경자생분들이 그래서 내가 살면서 힘든 것도 겪고 넘어가고 이랬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정 힘들어서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정황만신 찾아서 문의해 주시면 제가 이제 그 저기를 힘든 고비를 벗어날 수 있게끔 또 좋은 말씀을 제 나름대로 해드릴 것이고 어쨌든 힘내셔갖고 앞으로 전진만 하시려는 거 괜찮습니다. 용기 가지세요.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해주시면서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건강 잘 지키시고 자손과 또 새로운 인연이 있다면 인연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 자신 있게 하세요. 자신 있게 하시고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올해 한 해에 갖다 잘 넘어가고 삼재 팔란 잘 겪고 그래서 올해 이제 항상 이제 뭐 스물은 아홉, 마흔은 아홉, 뭐 쉬우는 네 살, 예순 네 살 수가 최고 안 좋은 일이 많거든. 뭐 사고수라든지 뭐 건강상 막 이런 여러모로 많이 힘든 적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안 풀리고 이제 그렇다고 하면은 뭐 올해 뭐 초팔일날 요런 분들은 이제 올해 삼재 느끼고 그랬으니까는 한 세 군데다가 등불 등불을 좀 올해는 좀 밝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그래도 세 군데서 빛을 불을 밝혀서 지금 막 나가는 길에 빛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고 잘 해결해서 간단하게 하는 법도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고 힘내셔갖고 승승장구하시고 부자 되세요. 건강하시고. 알겠습니다. 여러분 청학만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